안녕하세요. 코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쟁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한이 병세 개가 있지만은 최소도 4가 있습니다. 이기는 수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낼름 먹었다가는요, 궁이 먹고 이 궁으로도 궁이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못 이깁니다. 달려들어도 한 수시면은 장군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이걸 딱 피해주면은 사는, 초에 사는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아, 또 이거 성질 난다고 이거 먹으면요, 안 됩니다. 이거 들어올 게 없죠? 아,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피하고 사가 이렇게 달려들면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같이 합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는 지금 뭐 이거 피할 수가 없죠. 이거 피하면 이것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됩니다. 이걸 먹어야겠죠. 멀리 있는 거. 그럼 이렇게 먹고요. 궁이 올라오면은 궁 끝까지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못 올라오게 해놔야지만 네, 꼼짝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병이 달려들면은 네, 이렇게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피해주고 사가 자 오면은 합세를 해주고 먹으면은 이렇게 먹고 궁이 올라올라 그러면 못 올라오게 딱 막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병에 달려들면은 예, 깔끔하게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